이곳은 세종 기능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총 9개 분야에서 72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과제를 해결하는 참가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신중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타지 않게 조절해가며 칼질을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반죽을 오븐에 넣고 케이크를 만듭니다. 이미 과제를 완성한 참가자도 아직 시작 단계인 참가자도 있습니다. 실수는 하지만 우수한 기능사가 되기 위해 과제에 집중하여 모두 차분히 해결해 나갑니다. 참가자들은 요리, 애니메이션, 용접,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기능인을 발굴해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금문 동메달로 입상한 선수들은 금년 10월 달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회는 세종하이텍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에서 6일간 개최되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별로 3명의 우수자를 선발하여 메달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올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탑저널TV 오소라입니다.